추가로 좀 이 주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주택, 공간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종류가 네 가지 있는데 약자로 아연, 다기, 아파트, 옆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있다 그랬죠. 자, 지금 이 주택이라고 하는 종류 8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8가지 모두 다 내진 설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했죠? 뭔 설계? 내진 설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주택이라고 하는 종류 이것은 무슨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건축법령 이렇게 하십시오. 건축법령에서 주택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다시 네 가지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음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건축물 29가지 용도에 대하여 다 적용되는 법이고, 29가지 알겠죠? 지금 건축물 용도가 몇 가지 있다고요? 29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것에 대하여 다 적용됩니다. 건축법은. 그런데 다음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축물 건축할 때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인 건축물의 한정에서만, 알겠죠? 무엇에 한해서만? 주택인 건축물. 여기서 이제 이 주택인 건축물의 한정에서만 적용을 하자는 법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 역시 구조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주택법을 공부할 때도 그게 나와요.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해놓고, 다만 여기 보세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이것은 제외된다. 그리고 주택법상 공동택에는 기숙사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으로서는 종류가 6개로 줄어듭니다. 몇 개로? 6개. 뭐가 벗은 빠진다고? 공간하고 기숙사. 알겠죠? 그래. 그걸 가지고 작년에 함제로 출제됐어요. 주택법 명사 주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라. 이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단독택 몇 개 있다고? 3개. 공동택 3개. 총 6개를 말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건설 공급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법입니다. 그래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급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이라 볼 수 없는 게 공간과 기숙사이기 때문에 이건 배제해버립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종류해서. 알겠죠? 그래, 주택법상 종류 몇 개밖에 없다고? 총 6개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주시고,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택 3개, 공동택 3개로서 이것들을 최하 30개 이상. 이렇게. 몇 개요? 30개. 단독택을 주택법에서는 호란 맞습니다. 그래서 30호 이상. 공동택은 세대란 맞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이렇게 대규모 건설 공급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공급할 때 적용하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바로 30호 미만이다. 3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건축 세우면 되고, 30호 이상이다,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무슨 법을 적용받는가? 주택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주택법 공부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그 종류가 용도에 의해서 29가지 했지만 29가지 용도 중 주택법은 그런 건축물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인 건축물 한정에서만 적용하는 법이 주택법이다. 주택법상 주택은 다시 구조주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면 단독택 종류는 주택법상 3개,
공동택 중도 3개다 이렇게 일단 3개 드시고 그 단독택을 1개 2개 만들 때 적용이 아니고 최하 30% 이상 공동택도 최하 30세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 공부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일단 들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에서 클린 생활 시설한 말 나오는데요. 클린 생활 시설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생활시설이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이웃에 있는 생활시설을 클린 생활 시설이 합니다. 근자가 가까울 근자. 린자는 이울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할 때 바로 상린관계 이런 말을 많이 공부할 거예요. 상린관계 서로상 이울린 그래서 인접토지하고 관계 이걸 상린관계라는데 바로 이 문자가 이울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자가 뭐라고요? 이울린.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웃에 있고 가까이 있게 자주 쓰는 것은 제1종 근생이다 라고 하고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용하는 것은 2종이다 라고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우리 국토에 국민들이 다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용도지역을 공부했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보전, 생산, 기획관리적, 농림적, 전환보전적 이런 용도를 공부했는데 그 용도적 내에 우리 국민들이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런 용도적에 대부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2종은 들어갈 수 없는 책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1종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출제가 될 때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 어떻게 나오냐 제2종 근린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이렇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짝짓기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1종하고 2종을 바로 잘 구분해서 알아주십시오. 아까 단독택 4개, 공동택 4개를 묶어서 구분, 짝짓기 하시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 묶어서 짝짓기 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날마다 이용하는 게 슈퍼가 있죠. 이걸 일용품 소매점을 합니다. 일용품 소매점. 일용품 소매점은 규모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보통 1,000점토 미만입니다. 그래 그걸로 생각하면 바닥면적기가 1,000점토 미만이다. 평수로 한 사람이 약 300평 미만이다. 그 말이죠. 우리 그 슈퍼 대부분 300평 미만입니다. 그렇죠. 홍만하죠. 그래서 슈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일종 근생이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도 슈퍼 이용하지 않고는 거의 보낼 수 없을걸? 그렇죠? 없을 것 같아. 바로 참새가 어디를 지나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나요? 방앗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를 지나치지 않으면 바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거쳐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로 그래서 그것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 일본 보면 그 식품점, 잡화점, 의류점, 안구점 등등등 이런 유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마지막에 그 용도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1,000점토 미만인 것은 몇 종이다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일종 근생. 4번 휴게음식점 체크. 휴게음식점은 찻집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찻집도 규모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죠. 그렇죠? 규모가 적은 거기 보면 바로 300점토 미만 보겠어요? 300점토 미만은 일종 미만의 뜻도 없이고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상이면 규모가 클 것이고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차값이 비쌀 것이고 그래서 2종으로 분류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용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딱딱 체크해서 읽어두셔. 이용원 미용원 체크해서 읽어두셔요.
이영원과 미영원은 몇 종이다고요? 일종 근생 거 받으시고 랩은 의원, 치과원, 한의원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의사가 운영하는 그런 의원들이죠. 이건 우리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문턱이 낮아서 자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1종 근린 생활세 됩니다. 한의원, 치과원 이런 것도 의원, 그리고 접골원 있죠. 뼈 붙여주는 곳 접골원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조산원, 아이 날 도와주는 곳, 안마원, 안마해 주는 곳 꼭 받으시고, 산후조리원 이건 몇 종이다고요? 1종 근생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그 다음에 탁구장하고 체육동료로서 500점 팀만. 그 다음에 밥은 지역 자퇴인스타 이 정도. 공공도서관. 그래 지역 자퇴인스타는 바로 그 행정복지센터로 용어가 바뀌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겁니다. 동사무소. 그 다음 마을에 간 그 정도 받으시고 체크해서. 그 다음에 저기 자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마지막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액가 30점부터만 이거 받으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다. 찾았나요? 그걸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액가 30점부터 미만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웬만한 용도적에는 입지가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30점부터 미만 평수로 한 사람이면 약 3, 3은 9, 9평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9평. 9평이면 괜찮습니다. 규모가 괜찮아요. 그 중개법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 억수로 벌 수는 있습니다. 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적지만 알차게 가고 열심히 하면 손님들 몽땅 들으면 돈 버는 거죠. 자, 미만이면 일종인데요. 미만 똥감치고 이상이면 써봐. 밑에다. 미만 똥감치고 밑에다. 이상이면 제2종 걸린 생활세다. 이렇게 써놔요. 이상이 뭐가 된다? 2종 걸린 생활설. 2종 걸린 생활. 밑에 거 있죠. 바로 제2종 걸린 생활설. 자, 그 다음에 제2종 근생을 보겠는데, 제2종 근생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것만 잘 봐두세요. 자, 내려가고 내려가셔서 마법 봐두세요. 마법. 마법이면 청포 판매서 있죠? 청포 판매서 뭐다고요? 제2종 근린 생활설이다. 이렇게. 알겠죠? 시험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이다. 그럼 틀려버리겠어요. 알겠죠? 뭐다 이거? 2종 근생이다. 이렇게. 청포 판매소. 그 다음에 밥은 사진관 폐구점 받으시고 2종이다.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아홉은 받으세요. 이제 속도가 좀 되겠어요. 아홉이면 휴게음식점 찾았나요? 휴게음식으로서 마지막에 300점부터 이상. 이상은 2종. 아까 미만은 1종이라고 그랬죠. 4번 체크. 일반 음식점 중요한데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몇 종이냐? 2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2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장의사 체크. 동물병원 동물용실 체크. 장의사는 바로 그 상담할 때 우리가 수의 같은 거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판매하는 가게가 장의사입니다. 이거 2종이다 1종이다? 2종. 자주 이용하지 않죠? 이건 빈번하지 않죠? 그래 가끔 돌아가시면 이용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 동물용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독서실 기원 읽어두시고 4번 그 다음에 8번 테니스장 쭉 가다가 골프 연습장 찾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액 500점만 이 정도만 받으세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크하고 마지막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액이 500점부터 미만으로서 일종 근생 해당 시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500할 때 5자 앞에다 써봐. 5자 앞에다가 사인해 가지고 여기다가 30점부터 이상.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규모가 30점부터 이상이고 500점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몇 종이다고? 2종 근생. 이렇게. 됐죠?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번 다종생활세다 체크. 다종생활세로서 제가 읽고 하면 딱 그것만 찾아가지고 다종생활세로서 가로 건너가지고 쭉쭉쭉 가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기가 500정부터 미만인가? 그래, 미만했다고 하면 치고 이상이면, 써. 이상이면,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쓰나.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다. 다중생활시설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게 뭐냐면 고시원, 고시원이었어요. 용어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고시원만 안 쓰고요. 그걸 뭐라 한다? 과거에 고시원은 진짜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가서 이용했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시원이 그 진짜 고시생들이 이용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잠만 자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해서 지금 고시원생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노스쿨이 생겨가지고. 자, 그래서 바로 지금은 여러 사람이 그냥 이용하니까 지금은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이 다중생활시설로서 그걸로 쓰고 있는 바닥 면적기가 500정도 미만이면 제2종 근생이 됩니다. 이상이면 숙박설. 숙박설이면요, 아무데다 건축 못해요. 다음에 우리가 그걸 공부합니다. 숙박설은 여기, 여기 있다만 건축해야 된다라고 규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더번하고 로번 중요합니다. 더보면 단란지점으로서 그 바닥 면적기가 몇 점부터 미만? 150점부터 미만이면 2종 근생입니다. 미만 동안 치고 밑에 있다. 이상이면 위락설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단란지점으로서 지금 그 바닥 면적기가 150점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 위락설. 위락설이면요, 아무데다 건축 못해요. 입지시키지 못합니다. 다음에 공부하는데 오직 상업적에만 허용돼요. 자, 이상은 위락설, 미만은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한다. 이렇게 시험에서 단란지점은 위락설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무조건 위락설하면 틀리죠? 면적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로번도 중에 체크합니다. 안마시설서하고 노래연습장, 이것은 뭐다? 유락스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유락스다. 그럼 틀리겠어요. 유락스다 아니라 2종 근린 생활스다. 알겠죠? 중요표. 자, 지금 4부터 6까지 있죠? 그거 쫙 묶어 쳐가지고, 자, 제2종 근린 생활스다 이렇게 써놔요. 공부 좋게. 제2종 근린 생활스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었다고?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을 봤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읽을 때마다 나는 2종 근생을 봤다, 2종 근생을 봤다, 2종 근생을 봤다 이렇게 짝짓기 하는 시험 공부예요. 알겠죠? 그냥 읽어봐야 한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짝짓기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짝짓기. 그래, 안마시설서는 위락설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마시설서는 제1종 근린 생활서다. 맞아요? 틀려요? 뭐예요? 오, 맞았어. 2종. 안마원은 위락설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안마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맞죠? 아까 했잖아요. 안마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알겠죠? 안마원이 뭐라고요? 안마원은? 안마시설은? 비교해 두셔야 하는데 여기 봐봐요. 안마원 기여할 때 안마원은 원이에요? 투예요? 그러죠. 그래서 몇 종이겠어? 1종 근린생활시설. 알겠죠? 안마시설은 원 없죠? 그래, 이건 안마원보다 좀 길죠?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알겠죠? 중요한데. 그러면 안마원을 이용할 때 하고 안마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뭐가 더 비쌀까? 그렇죠. 안마하고 시설 들어가니 이게 비싸겠죠? 그래서 2종. 2종. 안마는 안마만 지어 가니까 1종. 자,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6, 5번 봐봐요. 빠른 속도로 이제 보고 넘어가겠어요. 아, 문화 및 집회시설 찾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것 다 체크. 문화 및 집회시설 제가 읽고, 문화 및 집회시설 체크하고, 4번만 체크. 동물원, 식물원. 그래, 동물원과 식물원 뭐다고요?
문화 및 집회에서 그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7번 판매에서 따줄 것이고 도매시장 소매시장 그 정도. 8번 운수시설에 따줄 것이고 네 가지 다 밑줄.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 9번 의료시설에 따 체크하고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다 의료시설이다. 병원 여러 가지 있죠. 종합병원, 한방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이거 다 누가 이용하는 병원이에요? 인간. 아까 동물이 이용하는 동물병원도 있었죠. 이것은 제2점 근린생활을 했죠. 의원 아까 일정했죠. 자, 차이점. 그 다음에 10번. 10번에 교육연구소를 했다 줄 것이고, 교육연구소 찾았나요? 교육연구소를 했다 줄 것이고, 마지막 4번에 줄까 봐요. 무드학원에 다 줄 거예요. 무드학원. 그리고 제한다. 그 말만 찾아서 체크해. 마지막 줄. 무드학원에 다만 줄 것이고 제한다. 다시 한번. 교육연구시설에 무드학원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오, 그 말은 무드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다. 오, 좋았어요. 그래, 써버려. 무드학원에 다 떡합쳐가지고 유락시설이다. 이렇게 써놔요. 무드학원은 뭐다고요? 유락스.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서 무드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넘어가시고 364페이지 바로 쭉 가셔서 12번 수련시설 따줄 것이고 4번에 유소태를 따줄 거예요. 그래, 청소년 활동 지능법에 따른 유스텔. 유스텔은 뭐다고? 그래, 그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 14번, 업무실 때 줄 것이고, 4번에 일반 업무 때 다시 한번 줄 것이고, 2번, 오피스텔 때 줄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뭐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5번, 숙박실 때 줄 것이고, 4번에 관광숙박 때 줄 것이고, 오, 호스텔 하나 줄 것이고, 휴양 콘도미니엄 줄 거예요, 두 간데. 그래, 관광 숙박설로는 호스텔이 있고, 휴양 콘도미니엄 있다. 휴양 콘도미니엄 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종생활설도 줄 거예요. 다종생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500종부터 이상인 거예요. 그것 다 써버려. 500종부터 이상이면 숙박설다. 그 말이에요. 미만이 아까 다 제2종 근생이었거든. 그래, 다종 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그 공간의 바닥면 잡기가 500종 이상이면 숙박설. 아까 했죠? 미만이면 제2종 근생이라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16번, 유락설. 유락설 따 체크하고 밑에 따 한번 써봐. 위에 따 옆에 따 써봐요. 오직 상업재개만 허용. 다른 용도적인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상업재개만 건축할 수 있고 입지시킬 수 있고 다른 점은 절대 안 돼요. 그래, 여러분이 기업 공인사야 되는데 어떤 자가 나타나서 들어와서 사무실 들어와서 바로 유흥주님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땅이 있다든가 건물 있으면 하나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중개를 해줘야 하는 물건 용도지를 파괴 되겠죠. 무슨 적이 있음을 꼭 확인하고 중개를 해줘야 된다. 상업죠. 자, 그래, 유락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거기에 단란치 점주 아까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했죠. 그러면 얼마 이상이냐. 150점부터 이상인 거. 150점부터 이상인 거 이렇게 한번 써보고 4번은 유흥주점에 딱 줄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그까지 4자만. 그 다음에 4번 무도장 무도학원. 4번에 카지노 영업사 이 정도만 딱. 그 다음에 18번 창고시설 딱 줄 것이고 4번에 물류터미널을 딱 체크. 집대성시설 딱 체크. 아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 했죠. 근데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이다. 이거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사 줄 거고 밑에 4번 주유소
하나 체크. 주유소가 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짝짓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사사 도료류 판매소. 도료류가 뭐냐면 페인트. 뭐다고? 페인트. 페인트 가게가 도료류 판매소가 되겠어. 이해된가요? 그래. 그래. 이 도료류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스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줄 거예요. 자동차 관세다 줄 것이고 폐차장. 폐차장 뭔가? 폐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넘어가시고 4번 하나 체크. 운전학원, 정비학원 체크요. 정비학원, 운전학원 뭔가? 자동차 관련설. 이걸 가지고 교육 연구시설이다. 그럼 틀리겠어. 자, 그 다음에 21번. 동물 및 식물 관습다 줄 것이고 쭉 내려가셔서 도축장, 도계장 이것만 딱. 소 잡는다, 도축장. 닭 잡는다, 도계장. 그 정도 알겠죠? 야, 이건 뭐다고요? 동물 및 식물 관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동물 들어갔던 거 동물원, 식물원 있었죠? 동물원, 식물원 뭐 했을까? 문화 및 집회시설 했어요. 뭐 했다고? 문화 및. 그래서 거기 봐봐. 21번에 아범. 아범이 넘어가지 말고 동식물은 제외된다. 그따 체크. 동식물은 제외된다. 그 가로 안에 볼 거예요. 아번에 그것따만 체크. 동식물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딱 그것만 체크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동식물은 무엇에서 제외된다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서 제외된다.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에 이해되죠? 그러면 써버려. 동식물은 했다. 밑줄 껐다면 밑에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이렇게. 뭐 했다고요? 오, 좋아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 걸, 동물원에. 그쵸? 동물원 갈 때 어떤 생각하고 와요? 1. 토끼 보러 간다, 호랑이 보러 간다.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주된 게 호랑이 한번 보러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나는 문화인으로서 문화생활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 보러 갈 때, 동물원 갈 때 혼자 가요? 친구하고 모여서 가요? 아니면 가족 단위로 모여서 가요? 그렇죠? 혼자 가면 호랑이 웃어버려. 너 왜 혼자 왔니? 이렇게. 웃어버리니까 모여서 가죠. 아주 중요합니다. 동물원하고 식물원 뭐다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시험에서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리죠? 틀려요. 공부하는 방법 알겠죠? 그럼 아까 공부했어. 동물 병원, 동물 미용실. 이건 뭐였어요? 이것은 제2종 근린생활을 했죠. 알겠죠? 이 정도를 취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오시냐. 367조 26번. 묘지 관리실 있을 겁니다. 화장실 있죠? 그리고 봉안당 있죠? 이 봉안당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납골당 그랬는데 납골당은 일본인이 일제시대 우리 국민을 비하시켜서 썼던 용어다 해서 학자들이 이걸 지워버리고 납골당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수정하자 해서 지금은 봉안당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봉안당 뜻 알겠죠? 자, 그래 이 봉한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은 묘지 관련실이다. 그 다음에 그 묘지와 자연장제 부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연장제가 뭐냐면은 수목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소 들리는 그 후손들이 잠시 그 묘절하고 쉬기한 공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장지에 부수는 건축물이 합니다. 이것도 묘지 관련시설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라번 1번의 개념을 써 추가했는데 동물 화장시설. 가번은 사람들을 그 화장하기 위한 화장실이고요. 라번은 동물 말 그대로 화장실입니다. 요즘에 뭐 애완견 기르다가 죽으면 거기 와서 화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물 화장시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화장시설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쓰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이것도 묘지 관련 시세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게 아주 그냥 성황리에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물 화장시설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입주시킬 때 주민들이 반발해서 바로 건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설치하면 수입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사발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애완견을 전국에서 엄청 많이 기릅니다. 약 국민 중 한 4분의 1은 기르고 있는 걸로 추정돼요. 4분의 1이면 많죠. 한 1200, 5천만 명 중 1200만이 지금 기르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 아무튼 또 동물 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 이건 다 제 바로 이것은 묘지 관련 쓰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27번 관광 휴게소 있죠. 거기서 두 개만 가번하고 나번만 야외 음악당하고 야외 극장 두 가지만 딱 받으세요. 야외 극장 아시죠? 밖에다 딱 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차 속에서 보더만요. 이게 바로 야외 극장. 또 밖에다 설치해놓은 야외 음악당. 이 야외가 꼭 붙어야 돼. 야외란 말 중요해. 핵심이 그거예요. 야외가 붙어야 관광 휴게소이다. 28번 장례시설 있죠? 가번과 나번 꺼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용하는 장례시설, 동물이 돌아갈 때 이용하는 동물 전용 장례시설, 이 두 가지는 장례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번 야영장시설 있죠? 관광진흥법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마지막에 그걸로 사용되는 바다매장기가 300점부터 미만 그다 칠거예요. 조그마한 것만 바로 야영장시설 분류하고 있는데요. 미만 동암시고 밑에 다 써봐. 이상이면 그래, 야영장시설은 시설인데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다매장기가 300점대 이상이다 그러면 수련시설로 분류가 되고 미만일 때만 그냥 야영장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이제 금방 했던 것만 시간 날 때 자주 읽어보시면 돼요. 편하게. 알겠죠? 편하게. 아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공부할 때는 다시 아까 앞으로 가셔서 그 360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짝치키 이렇게. 거기 공부할 때는 이것만 하면 돼요. 짝치키만 잘하자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 짝치기를 해라고. 이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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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됐나요? 읽어봐야 한 필요 없어요. 짝치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것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이왕의 본점에 368조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68조를 봐보세요. 368조 찾았나요? 조금 전에 우리는 건축물의 용도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용도의 건축물 법적으로 아무데다 팍팍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용도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땅의 쓰임새를 미리 정해놨어. 그걸 용도지역제라고 그래요. 뭐란다? 용도지역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을 공부할 때 그거 했죠? 용도적은 쭉 해서 제1종, 2종, 전용주거적, 1종, 2종, 3종,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그 다음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적, 그 다음에 전용, 일반, 준공업적, 보전, 생산, 자연녹지적,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농림적, 저는 보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렇게 국토에 따라 땅의 쓰임새를 딱 정해놓고, 야, 여기는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 라고 건축으로 건축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물 용도가 딱딱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고자 할 때 설계도서 만들어가지고 허가받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 허가받아서 건축하여 사용하게 될 때는 사용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애당초 흥치할 때 이 건축물 용도를 바로 그 숙박설로 하여서 건축해서 이용했다 합시다. 근데 이 건물주가 숙박설로서 이용을 하게 되어서 남들 수익을 많이 창출했는데요. 바로 이게 사용된 지 한 20년 돼가지고 노화됐어. 그런 차 인근 대지 소재가 또 건물 아주 최신으로 숙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이용객이 급감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텅 비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속된 말로 숙박업 망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 숙박시설의 용도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용도 변경이라 해요. 뭐란다? 용도 변경.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데 이때 용도 변경할 때는 규제받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미리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허가 신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표가 9개 시설군과 29개 용도군 표입니다. 시설군 보인가요? 거기다 9개 이렇게 써볼까요? 용도 아까 했습니다. 용도는 아까 몇 개 있었나요? 29개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 건축물로 그 내부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정도 이것들은 다 다릅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때 위험성 정도가 건축물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정도가 어느 정도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려가지고요. 다시 9가지 무리를 쳐봤어요. 이 군자가 무리군이에요. 뭐라고? 무리군. 알겠죠? 9가지로 무리를 쳤어요. 그걸 9개의 시설군 이렇게 합니다. 9개의 시설군. 그래 1부터 9번까지 매겨보세요. 매겨놨나요? 매겨보세요. 한번 번호를. 1번부터 9개 나오니까. 그래 이 표는 2020년도 31회 시험을 통해서 출제가 될 건데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 함제를 맞추고 싶거든 용도 변경에서 출제가 함제 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를 맞추려면 이 표를 머리에다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표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적용 이렇게 써놨어요. 그 표에다가 이 표는 뭐 할 때 쓴다고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적용됨 이렇게 써놔요. 그 표 위에다가 이 표는 그때 써먹기 위해서 바로 이 표가 있는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적용됨.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합격에 나가신 분은 이 표에 왔습니다. 합격하지 않으신 분도 아예 오지 않았어요. 참고 마세요. 참고 마시라고. 아시겠죠? 참.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추가하면 두 줄밖에 안 나와요. 두 줄. 추가하면. 그래, 9개의 시설군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위상에서 상위 시설군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고요? 상위 시설군이. 상위 시설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상위 시설군. 아래 있으면 하위 시설군.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위에 있으면 상위 시설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같은 칸에 있으면 아홉 개 칸이 있잖아요. 같은 칸에 있으면 같은 시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뭐라 한다? 같은 시설군. 같은 칸에 있으면 같은 시설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시설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시설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셔봐. 같은 시설군에 묶어져 있으면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이에요. 뭐 한다고? 그 시설의 내지하고는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같은 것들을 또 묶어놨는데 위에 배치되어 있다고 봐봐요. 상위 시설군일수록 그 시설의 내지하고는 위험성 정도는 큰 것들이에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 정도는 적은 것들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같은 시설군에 묶여 있으면 그 시설의 내지하고는 위험성 정도는 같은 것들. 이 아홉 개의 시설군이 있는데 위에 배치되어 있는 상위 시설군일수록 위험성 정도가 큰 것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 정도가 적은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므로 여기 봐봐요. 이 순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뒤집박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위험성 정도가 큰 것들이 위에 있다고 그랬죠? 밑으로 가면서록 위험성 정도는 적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아홉 가지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단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쪽 있죠?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밖의 시설군 이렇게 있는데 머리자를 똥강 쳐봐요. 머리자 똥강 쳐가지고 머리자 그래 머리자 똥강 치면 이렇게 자산이 될 것이고 전문이 될 것이고 용교가 될 것이고 근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어떤 여러분이 돈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돈을 억수로 벌 수가 있어요. 한번 대박 한번 치 대박 한번 치면 뭐 몇 년 만에 한 50억 벌 수도 있고 50억은 또 100억 되는 건 순간이니까 순간이에요. 1억이 2억 되는 거 어렵지만은 3억이 5억 되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50억 100억 되는 순간이고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벌었던 것이에요. 그걸 일일이 노력해서 벌었겠어? 부동산 했다 해가지고 돈 벌었겠어? 부동산 했다. 50억짜리 샀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70억 또 몇 년 지나니까 100억 이렇게 해서 돈 벌었던 것이죠. 막 월급 받아서 했던 것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 중개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몇 년 잘하면은 몇 년 잘하면 5억을 벌 수 있고 10억 벌었어. 그놈을 또 사놨는데 또 10억짜리가 10억 돼가지고 금방 이렇게 뛸 수가 있거든. 이미 여러분들 다 돈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얼굴 보니까 돈 엄청 벌어놓은 것 같아요. 얼굴. 자 아무튼 그래 여기 이거 보십시오. 자산이 엄청 많다고 가정해봐. 이걸 스스로 관리하기 너무 벅차. 그래서 전무기가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산 전문 이렇게 알겠죠? 자산 전문 자산 전문 자산 전문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자산 전문.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다리다 생각하면 돼. 용교 다리 할 때 용교 그냥 밑에는 근주구 뭐라 한다고? 근주구 이렇게. 그래서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해봐요.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한 10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순서대로 외워야 되거든. 언젠가는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뭐 지금부터 온다는 말은 좀 그런데 아무튼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이렇게 순서를 새겨두시고 남은 이제 생각나야 돼요. 자산할 때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세부 용도로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다. 이걸 또 이렇게 짝짓해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외울 때 뭐 어렵지 않아요. 찾아 이게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찾아 뭐 하자고? 찾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찾아 뭐가 어려워요. 여기서 자버리면 안 돼. 또 일어나자. 그래서 산, 운창, 공이, 자묘장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유험물, 저장물, 처리시설, 자동차, 가인시설, 묘지, 가인시설, 자원, 순환, 이런 걸 쫙쫙 예언을 해가지고 이걸 두 문자로 이렇게 자주 해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어? 그래, 산, 운창, 공유, 참여장. 지금 뭐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할 일 없잖아요. 공부할게. 공부할게 할 일 돼 있어요, 지금? 집에서 시간 줬잖아요. 공부해라고, 1년 동안. 그쵸? 근데 이거 안 하면 할 게 또 없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산, 운창, 공유, 참여장. 산, 운창, 공유, 참여장. 이렇게. 찾아, 찾아. 여보, 찾아. 그러고 나와서 자버리면 안 된다. 일어나서. 산, 운차, 공유, 잠자, 이렇게. 아무튼 자주 연습해 보세요. 시간 많을 때. 시간 많을 때. 그러면 본 시험장에서 한 문제 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방발. 그 다음에 문문 종이관. 지금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지금 외워라면 욕해요. 저 선생님 매일 외워라고 한다 그래. 그래서 공부도 안 하시면 그렇게 자꾸 욕하니까 외우지 마세요. 잊기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잊기 마시라고 그랬어요. 저선 이상하다. 매일 외우라고 한다. 자, 잊기만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 자주. 그래, 문문 종이관. 그 다음에 영 파는 속 다. 다중 생활설. 교교 은호수야. 그 다음에 근 일리종. 근근 일리. 이종에는 다중생활서 제가 아까 위로 올랐으니까. 주거 업무 시설권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때 주자 살려가지고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지금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결국은 해와야 돼. 여러분들이 내년 합격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해오면 되냐? 내년도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까지만 해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많을 때 애원하면 바로 다음 내년도 들어가서 공부할 때 편해질 겁니다. 점점 양이 줄어드니까. 그래? 그동에서. 아무튼 외우지 않아도 돼, 지금은. 그래, 이걸 가지고요. 이 표, 이제 머리에다 넣어야 돼, 이게. 본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머리에다 넣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용도 변경할 때 위험성은 정도가 적은 시설을, 위험성이 큰, 상위설건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온다. 그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차, 야, 허가 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못 받아라고? 허가 받아, 이렇게.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올라가는데, 야,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내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 올라갈 때는 못 받고? 허가 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 이걸 바꿔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중요한데. 여기 봐봐. 근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이렇게 돼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 필요 없어. 신고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서. 이해되죠? 이번 코스 이 정도만 해요. 다음에 또 어차피 또 다음에 2순환, 3순환, 5순환 계속 할 때 다시 할 테니까. 이번 순환 때는 이 정도만. 아, 이 표가 그런 거구나. 올라갈 때는 뭐 한다고? 허가. 내려갈 때는? 좋아요.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 문제 유형은 어떤 거냐면은, 야, 건축물 용도 형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2, 3, 4, 5 해가지고 올라간 거 하나 딱 써놔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내려간 거 쓰는 거예요. 내려간 것은 다 신고죠? 올라간 것은 허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저 숙박설 장사 안 됐어. 망했어. 그러면 이걸 종교설로 바꿀 수 있잖아요. 뭘로? 종교시설. 그 대지에 법적으로 종교시설을 입지시킬 수 있다면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때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아니면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가? 이것은 이 표에 따라 적용하면 돼요. 여기 보십시오. 이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을 종교, 여기 봐봐요. 종교시설을 용도 변경한다. 그때는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그냥 할까? 왜?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죠? 허가 받아야 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종교시설로 변경해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종교시설로 허가 받아가지고. 그래, 이 건물주가 뭐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 목사. 그래서 바로 종교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도도 모집해가지고 성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목사가 되었던 그 물주가 말이죠. 사기를 억수로 쳐버렸습니다. 그 성도들 나에게 2억씩 들고 와라. 내가 투자처 알고 있다. 같이 공로 투자사무 우리 돈 벌자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혼자 먹어버렸어. 사기 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럼 어때? 성도들 어때? 고소고발하고 날 쳐가지고 다 나갔겠죠. 그럼 망했죠. 망했어. 그래 이 건물 정교수를 다시 얘들 교육시켜서는 수련수로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수련수로 영대 5평정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표를 보면 종교시했던 것을 수련수로 바꾸려고 한다.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내려가죠.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방법. 그 다음에 이 수련수를 또 운영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의료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의료수. 뭘로? 의료 시설 영등을 할 수 있거든.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 여기까지. 이번 코스에서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 코스에 알아준다면, 야 그러면 만약 용도병시 허가를 받는 경우라든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누구한테 가느냐, 관청이 어디냐,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훌륭해요. 이 건축물 소재지가 날 그 지역이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한테 가고,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한테 가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이 8도인 시다 그러면 시장한테 가고, 군이면 군수한테 가고, 이 건축물이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한테 가느냐, 그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는 구의 구청장한테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누구한테 갈까요? 거기 보면 나올 건데 이제 보고 한번 말해봐요. 그 밑에 용도변경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쭉 나와있죠. 누구한테 가요? 그래.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치구청장한테 한다. 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으면 특별시한테 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구청장. 아주 중요해. 이게 6대 광역시에 있다.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강주에 있다 그러면 광역시한테 간다? 구청장한테 간다? 구청장. 그래서 용도 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처리는 이네들만 담당자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 서울특별시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아까 이렇게 종교설을 숲박설로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바로 서울특별시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구청장한테 해야 되죠. 네.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절대 안 나온다. 용도변경할 때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된가요? 이해가 된 걸로 믿습니다. 이 표가 관건이거든요. 이 표가 용도 변경 2020년도 31회 시험에서 꼭 함께 나오는데 이 표를 머리에다 넣어놔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시간 나면 이 표를 한 5번 뭐 3번 이렇게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도 공부하면 두 문자로서 또 정리하면 돼요. 자산, 천문, 용교, 근주구, 자자, 산운창, 공유, 자문장 탁탁 해가지고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펴놓고 쉬었다 하겠는데 356페이지 356페이지 보시면 356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범위 나올 거요. 찾았나요? 건축법 적용 범위로서 건축물 나오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보고 쉬었다 하겠는데 자, 이 건축법 적용 대상 물건이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이 무엇이냐?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에 규정에서 건축법이 있는데요. 이때 건축물 뜻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셔야 됩니다. 건축물 뭐냐?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있다. 토지에 정착해 있다.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여기 봐봐요. 고정돼 있고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토지에 정착해 있는 이렇게 기둥이 있다 합시다. 이거 기둥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이런 것들을 공작물이라고 공작물 뭐라 한다고요? 공작물.
이 공자물 뜻이 그러거든요. 봐보세요. 공자물 뜻은 이렇습니다. 이게 뜻이에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렇게 뜻을 우리 국토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공은 우리 사람의 힘이 가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이 가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을 다 공작물이 합니다. 이 기둥만 세워놨다 그러면 이건 공작물이에요. 이건 건축물이 아닙니다. 벽만 만들어서 세워놨다, 벽 이렇게, 이것은 공작물입니다. 건축물 아닙니다.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지붕. 과자가 중요해.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다. 뭐가 필수로 있어야 되냐? 지붕. 그래서 지붕이란 말 중요하니까 과자에 따 중요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두 가지만 있어도 되고 세 가지가 있어도 된다. 그러나 뭐가 꼭 있어야 되냐? 지붕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속의 지하에, 지하에 공작물 중 뭐 공연장, 점포, 사무소, 차고 이런 것들 있다면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또 지상의 기둥 박아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고가라고 하는데, 고가. 고가의 공작물 중 그런 점포, 창고, 차고, 공인의 사무소도 건축물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규제하는 것이 건축법인데,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딱 다섯 개는 건축법의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다섯 개 뭐냐? 밑에 있다. 2번. 2번. 이거 최근에 3번 나왔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잘 하시되. 그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렇다. 1번부터, 기업부터 미음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기역년, 디귿, 리을, 미음 있잖아요. 그것을 기역년, 디귿, 리을, 미음을 지워버리고 그냥 아랍의 숫자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로 써버려요. 1, 2, 3, 4, 5. 그래, 다섯 개는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건축물 용도 분류파트에서 아까 단독택 4개, 공동택 4개, 제1종에서 쫙 있죠. 야영장시설까지. 이게 바로 건축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인데, 반해서 이 5개만은 건축법 제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 바로 체크해가지고 머리에다 넣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작년 올해인가요? 올해죠? 올해. 올해도 함제 나왔고 나온다 했어요. 근데 꼭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죽여서 되는데 이런 걸 틀려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 여러분은 선택해서 하나를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인 다섯 개 하고, 아까 건축법을 적용받는 29가지 있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어떤 걸 넣고 싶어요? 이거 다섯 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넣어서 식음주 먹기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복사해버려야 돼. 자, 먼저 컨텐을 이용한 간이 청구 중 공장의 대잔에, 나 보지 말고 책 봐보세요. 공장의 대잔에 이동하기 쉬운 거, 그때 중에 뭐가 진다고요? 이동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 절받지 않는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중 공장의 대잔에 있는 이동하기 쉬운 것, 옮기기 쉬운 것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기도, 삼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하고 가지문화재, 가짜가 임시가짜인데요, 이거 두 가지 다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따라 지정되어 있었던 국보 1호인 숭례문, 남대문 소울시대에서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게 불타가지고 없어졌는데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적용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예요. 이해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 그런 문화재 보호법들은 지정문화재라든가 임시가짜, 가정문화재도 건축물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하천법 따라 하천구역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뺄 때, 담을 때 쓰는 시설인 수문 조작실이죠. 수문 조작실도 건축물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이 다섯 개를 머리에다 복사해버렸어요. 자, 간단하죠.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창고 중 공장 대지 안에 있는 것에서 옮기기 쉬운 것.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철도, 선로 위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사업용 급부 급판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 증설, 그 다음에 바로 문화재 보호법 따른 지정, 가정, 문화재 둘 다 적용받지 않는다. 하천법들은 하천구역에 있는 수문 조작실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까지 꼭 좀 받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